자, 새 문서 만들어서 이번에는 뭘 불러오냐면요. 여기에 뭐가 있던데. 요거 불러올게요. 부메랑 불러올게요. 부메랑 불러와서 작업은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축소하고 심볼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똑같아요. 그죠? 무비 클립이죠? 무비 클립 등록을 할게요. 돌고 있는 부메랑. 돌고 있는 부메랑이라고 할게요. 부메랑. 자, 이게 지금 무비 클립이에요. 무비 클립. 돌고 있는 부메랑. 자, 돌고 있는 부메랑을 만들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 보시면 씬 안에 돌고 있는 부메랑 안에 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 돌게 해야 돼요. 무비 클립 속의 무비라고 보시면 돼요. 무비인데 우리가 부메랑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안으로 들어왔더니요. 씬 안에 무비 클립 안으로 들어왔더니 얘를 클릭을 할때 성질이 무슨 성질이냐 보기 하려면 오른쪽에 속성 패널 보면 되는데 오른쪽에 속성 패널이 프로퍼티스 패널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비트맵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고 나무 모양이 있어요. 이렇다는 건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일 때 작업을 하게 되면 저기 그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요. 반드시 F8 눌러서 무비나 아니면 그래픽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무비로 할게요. 무비를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메랑이라고 작업을 할게요. 부메랑. 자, 무비 속에 다시 무비를 등록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무비 속에 무비를 등록을 했고 아까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40번의 키프레임 만들었죠. 40번의 키프레임 만들고 이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클래식 트윈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클래식 트윈 하는 이유는 CW나 CCW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요걸 해야만 CW나 CCW를 우리가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안 뜨거든요. 메뉴가요. 그래서 클래식 트윈 해주고 눌러서 CCW 반대로 돌게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그러면 씬으로 나와서 컨트롤 엔터 치면 스스로 일단 돌고 있어요. 그죠? 네, 돌고 있는 애는 돌고 있는 대로 그냥 놔둘까 봐요. 자, 잠그고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잠그고 레이어 추가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자, 세개 중에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것이냐? 두 개의 무비 중에 어떤 걸 갖고 올 것이냐? 어느 것이 돌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것이 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이 부분에 플레이와 스톱 버튼이 있다는 것은요, 현재 모션이 생겼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무비 중에 클릭을 했을 적에 이러한 그 스톱과 플레이 그 아이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쪽으로 끌고 나올게요. 씬으로 끌고 나올게요. 자, 끌고 나오면 얘는 자체적으로 분명히 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의심스러우면 컨트롤 엔터 쳐보면 돼요. 아, 좋아요. 자, 요것을 일로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그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50번의 키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50번의 키를 만들어서 이번에 반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50번의 키를 만들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클래식 트윈에서 이렇게 가게요. 이렇게 가게 이동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컨트롤 엔터 치면 돌고 있는 애예요. 얘는요. 돌고 있는 무비이기 때문에 자, 밑에 레이어 1번은 그냥 프레임만 추가할게요. F5 눌러서 프레임만 추가할게요. 자, 잠그고 레이어 3번 만들어서 자, 아까랑 똑같이 돌고 있는 부메랑 끌고 나와서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이렇게 놓고 50번의 키프레임 만들어서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클래식 트윈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클래식 트윈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컨트롤 엔터 치면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컨트롤 엔터.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다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번은 갖다 놓기만 했는데 스스로 돌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도는 성질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